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 관전 포인트 이 정치부 홍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저 윤 후보자가 이제 이틀 남았지만 국회에는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답변서를 네. 읽어보면 윤 후보자가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 엿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건데요.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한 걸 감안하면 예. 이 윤 후보자의 답변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이 후보자 시절 같은 질문을 받고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답변을 피했던 것과도 네.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거 대비가 좀 되네요. 5.16에 대해서도 좀 답변이 나왔다는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역시 야당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네. 5.16이 쿠데타 내지 군사 정변이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예.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예. 5.16 이후에 만들어진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일부 국민 정서를 감안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권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결이 좀 다른 입장들입니다. 예. 윤 후보자 스스로도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중시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그 윤 후보자 청문회가 황교안 대표의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제기할 계획인데요. 예. 2013년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죠.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네, 윤 후보자는 당시에 네. 황교안 장관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황교안 대표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여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청문회의 핵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 3명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이 처벌받지 않은데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이랬는데요. 예.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골프를 친 정황이 있다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여전히 주말에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